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밤입니다. 사실 오늘 조금 피곤해요. 피곤해서 막 영상을 촬영할 때 막 오늘 되게 신나, 막 나 너무 기분 좋아, 막 이런 텐션을 끌어올리고 싶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뭔가 기분이 차분해지고 되게 음악을 찾더라도 막 신나는 음악들보다는 되게 운치 있는 음악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할 영상, 음악들도 왠지 그런 제 기분의 연장선상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유튜버인지라 또 기분이 약간 좀 다운되다가도 신나는 음악들도 찾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 기분에 맞는 음악들이 공교롭게도 맞을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와, 근데 오늘 제가 촬영할 영상이 공교롭게도 저의 어떤 지금의 무드 바이브와 너무나 잘 맞습니다. 영상을 너무나 잘 찍고 소울풀해서 그냥 가사를 알아듣지 못해도 계속 이 사람의 음악은 제가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타미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한 달에도 너무 많은 뮤직비디오가 자주 올라오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몽골 래퍼들 중에 허슬의 대명사가 아닐까, 거의 뭐 빅지, 비타미르 이런 래퍼들이 쌍벽을 이루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달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보면 두 래퍼가 가장 많이 자신의 작업물들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비타미르 같은 경우는 날 것 그대로의 멋을 표현하고 그걸 영상에 잘 담습니다. 자신의 어떤 아웃핏을 막 멋지게 꾸미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라이프스타일을 자신의 음악에 녹이려고 하는 것 같은 래퍼여서 좀 제가 주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비타미르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몇 시간 전에 공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텐텐이라고 읽을까요? 텐텐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이게 소울풀하고 제가 비타미르의 음악이 재즈하다고 몇 번 말한 적 있잖아요. 역시 재즈하고 연출 같은 게 영화 같은 연출? 그리고 항상 비타미르가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보면 주로 후드 같은 곳에서 찍다 보니까 본토의 느낌이 또 많이 날 뿐더러 요즘에는 래퍼들 영상들 보면 이렇게 야외나 어떤 특정한 곳에서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약간 이것도 그런 방식입니다. 어떤 뭐 집 지하실 같은 데서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뮤직비디오로 만든 느낌인데 와, 바이브가 너무 좋아요. 진짜 후드에서 촬영된 영화 한 편 보는 느낌이랄까? 야, 그냥 뭐 운치 있고 너무 좋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영상 먼저 볼게요. 비타미르의 텐텐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영상을 보면 뭔가 이렇게 의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내추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비타미르의 전 뮤직비디오를 보는 게 좀 편해요. 꾸밈없이 자연스러움. 그리고 배경 자체가 약간 후드 같은 곳에서 촬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바이브가 있어. 그 제가 말하는 바이브가 있어요. 힙합에서 얘기하는. 진짜 후드 스타일이다. 아, 비트 너무 좋아 이거. 야, 와, 이거 완전 소울이 있는데? 저 이거 촬영하는 장면 보고 뭐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릴웨인 생각났어요. 예전에 릴웨인이 카터 시리즈 낼 때 있잖아요. 그때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거든요. 뭔가 입에 물고 레드컵 항상 들고 레드컵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시죠? 유튜브에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녹음해. 그냥 그게 일상적이었어요. 릴웨인 다큐멘터리 보면 그게 일상이었어. 약간 그런 느낌?
뭔지 몰라도 스토리텔링 있는 가사일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분의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되게 어둡고 약간 그루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의 곡을 만나니까 너무 잘 어울리네. 그냥 그런 목소리 같았어요. 아픔 있는 목소리. 그냥 때로는 왜 21 Savage 같이 되게 낮은 느낌도 있고. 영상이 주는 바이브와 음악이 너무 잘 맞아. 그냥 너무 소울풀해요. 웬만하면 잠깐 끊고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바이브가 좋아서 그러지를 못하겠어. 와, 공간과 음악과 이 두 가지가 가져다주는 바이브가 상당해서 와, 그냥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약간 취하는 기분이 드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우울한 음악을 잘 만드시는 것 같은 느낌? 목소리가 일단 막 예를 들면 막 다른 래퍼들 뭐 누구야 버스타 라임즈나 막 굉장히 살벌하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목소리를 가진 게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결은 21 Savage 같은 느낌이 더 강하죠. 그런 래퍼들의 장점은 아무래도 바이브가 있는 곡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아는 It's a vibe, vibe 있잖아. 바이브가 좋은 음악들을 들었을 때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아, 그냥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단편 영화 한 편 딱 보는 느낌이었어요. 후드에서 벌어지는 영화. 그냥 왜 이렇게 이분은 목소리에 소울이 있지? 뭔가 아픔이 있어. 이런 것들을 되게 구구절절한 아픔? 뭔가 말하지 않아도 뭔가 이 사람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막 귓가에 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타미르의 영상을 찍을 때 이 아티스트를 보면 참 묘한 매력이 있다. 다른 래퍼들에게는 없는 뭔가 묘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영상도 꾸밈 없이 러한 느낌으로 되게 잘 찍어. 막 화려하게 찍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나야. 이게 내가 사는 방식이야. 이게 나의 라이프스타일이야. 약간 이런 걸 보여주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